엠플라잉 5명이 은근지난 톤으로 맘마 먹고 합시다 하는 거 보고 싶어요. 이게 그 회사에서 회의하던 애기 아빠 입에서 이렇게 은연 중에 나온 멘트로 유명하다고 하는 뭐 혹시 알고 계세요? 맞아요. 예, 알고 있어요. 보셨어요? 예. 다른 멤버들은? 저는 몰랐어요. 다른 멤버들은? 저는 몰랐어요. 차은 씨만 알고 계시구나. 이게 회의 중에 되게 네. 이렇게 너무 좀 심각한 얘기를 하다가 네, 그러니까 차분하게 일단 맘마 먹고 합시다. 일단 맘마 먹고 합시다. 이렇게 딱 하고 잘한다. 되게 유명한 거예요. 그러게. 네. 요거를 엠플라잉 버전으로 한 명씩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죠. 자, 회숙 씨. 네. 힘드셨죠? 아, 네. 약간 이제 회의 분위기인 거, 회의 분위기인 거. 지금 안 풀리고 네. 있는 거, 회의가 지금 잘. 자, 이 정도로 하고 일단 맘마부터 먹고 합시다. 오,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아, 근데 혜승 씨 귀엽다. 그렇게 머리도 귀여워서 그런지. 냠냠짭짭 합시다. 냠냠짭짭 합시다. 승엽 씨, 승엽 씨 맞아. 부담되는데. 승엽 씨 진짜 오랜만에 해가지고. 야, 진짜 그 약간 회사 있을 법한 그래, 느낌. 그래, 실리콘밸리 있을 것 같아. 엠플라잉이 제일 있습니다. 목소리 톤이 낮은. 그러니까, 완전 아나운서 톤이잖아요. 그러게. 갑니다. 맘마 좀 묶고 합시다. 오. 맘마 좀 묶고 합시다. 본인만의 스타일로 좀. 야, 밤이 넘치는데요. 네네. 자, 다음 동상 씨부터. 네. 동상이 진짜 맘마 먹을 것 같은데? 맘마 줘야 될 것 같은데요, 지금. 일단 맘마 먹고 합시다. 아, 여기 맘마 줘야 돼. 공손하네, 공손하네. 맘마 줘야 돼. 그러게. 동상 씨는 맘마 줘야 될 것 같아. 동상이 어린이집 같아, 그쵸? 네. 근데 뭐 마지막 재현 씨가 또 얘기해볼까요? 재현이는 뭐. 네. 바로 먹지. 네, 해보겠습니다. 이것도 분위기 있게 해야 돼요, 아시죠? 네.